Let's face who we are. 대가 호 오디 하이 베리베리. 몸이 부셔질 뻔했어요. 네. 뮤비 시작이 중이었죠? 그렇죠. 네. 단체 안무를 처음에 얼마나 했나요, 저희가? 저희가 아침 9시, 10시에 슛이 들어와서 3시까지 끝났죠. 3시까지 춤을 췄어요. 네. 몸이 부셔질 뻔했습니다. 네. 준비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게 또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에 목통증이 잊혀지게 됐어요. 아, 맞아요. 멤버들 모두 똑같은 부위를 안 봤어요. 다 똑같은데 파스를 붙이고. 아, 서로를 볼 때. 사실 옛날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하도 많이 봐서. 네. 제가 오늘은 눈이 부었나 안 부었나 뭐 이 정도가. 맞아요. 네. 스케줄 갈 때는. 네. 저는 연호 또 이제 네. 요즘 또 그 고구마 밀고 있더라고요. 아, 저 고구마. 아, 연호가 고구마를 닮았대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고구마를 닮았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닮았어요? 닮은 게 아니라 네. 성격이 닮았어. 아니요, 아, 닮았어요. 성격이 뭐? 인상과 성격이 뭔데요? 인상과 고구마라는 네. 만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 나온 그 캐릭터랑 네. 이 비슷해서 긍정적인 네. 이 베리베리 인삼밭에 고구마. 그러면 인삼은 저희가 인삼이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고구마 인삼밭에 고구마 태어났는데 네. 난 자기는 인삼인 줄 아는 거예요. 아, 근데 인삼 사이에 태어나서. 네, 근데 인삼들이 너 고구마야 그러면 나 고구마? 그래 나 고구마야 살짝 이런 그 아, 성격이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재밌네요. 아 오늘 네. 양치했어요. 양치했어요? 네. 아 오늘 또 동원이 형이 네 머리를 또 이렇게 잘랐어요. 시원하다. 여기 느낌 되게 좋아요. 비스킴은 기분이 좀 처했다. 하면 여기 이렇게 만져주면 좋습니다. 기분이 업됩니다. 자른지 약 12시간도 안 됐습니다. 아, 네. 홍콩에 직접 갈 수 있게 된다면 홍콩에 가는 만큼 또 이제 우리 홍콩에 계신 배러 여러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노래를 한번 커버해서 춤과 함께 보여드리고 싶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저희가 더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성장하는 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의 음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무대를 지켜봐 주시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런 만큼 저희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실력을 갈고 닦을 테니까 저희의 성장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